안녕하세요. 수다몽더 귀질스토리입니다. 여기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도끼를 치켜든 여인이 있습니다. 도끼와 성경책이라니 이런 부조화가 또 있을까요? 이 여인은 누구이길래 도끼와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여인의 이름은 캐리 네이션. 1846년 11월 25일 아버지 조지 무어와 어머니 메리 무어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 여성입니다. 아버지 조지 무어는 아일랜드 이주민이었고 미국에 정착해서 꽤 부유한 부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캐리가 태어난 후 캐리는 잔병 치레를 많이 했고 아버지의 사업과 농장에도 문제가 생겨서 재정적으로 힘들어지자 여러 곳으로 이주를 하다가 1854년 미주리주 벨튼에 정착하게 됩니다. 캐리는 1865년 21살의 나이에 자신의 집에 묵고 있던 내과 의사 찰스 글로이드와 사랑에 빠져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었겠지만 그녀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남편 찰스 글로이드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이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캐리는 임신한 채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와 딸을 출산했는데 딸을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심각한 알코올 중독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캐리는 이후 시어머니와 함께 딸을 키우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육아를 하면서 공부를 지속해 미주리주 소재의 워런즈버그 주립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사가 되어 4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 캐리는 여성의 지위 향상, 사회 진출과 참정권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진취적인 여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캐리는 1874년 19살이 더 많은 데이비드 네이션과 결혼을 하면서 이 네이션이라는 성을 가지게 됩니다. 데이비드 네이션은 변호사이자 워런즈버그 신문 편집자였는데 신앙심이 깊은 인물로 캐리와 결혼한 후에는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캐리의 남편은 경제활동에는 크게 재능이 없었고 캐리가 캔자스주의 메디슨 로지에 있는 호텔 관리인으로 일하게 됩니다. 캐리는 신앙심이 매우 깊었고 또 알코올 중독자였던 첫 번째 남편의 영향으로 술을 극도로 싫어했으며 술을 사회악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여성 금주회인 WCTU의 캔자스 지부에 참여하게 되었고 1890년에 들어서는 여성 인권, 더 구체적으로는 여성 참정권 운동과 이 주류 판매 금지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캐리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었는데 당시 미국은 술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800년대 미국에는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오면서 술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서 1830년경에는 미국 성인 1인당 한 주에 술 1.7병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 그로 인한 가정폭력, 그리고 여러 범죄 등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고 술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1826년 보스턴에서 미국 금주협회가 결성이 되어 술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이 술로 인해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인지했기 때문이죠. 미국 금주협회는 결성한 지 10년 만에 그 회원이 15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840년대는 감리교가 중심이 된 종교단체에서 술과의 전쟁을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활동의 성과로 1851년에는 메인주가 미국 최초로 금주법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1861년에 일어난 남북전쟁으로 금주운동은 더 확장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1869년 금주당이 창당되었고 1873년 기독교 여성 금주회인 WCTU에서 금주운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1881년에는 캔자스주가 금주법을 제정하면서 남부의 다른 주들이 금주법을 제정해 나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법으로 제정된 이 금주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 기독교 여성 금주회가 금주법을 지키는지 감시하는 운동을 펼쳐나갔던 겁니다. 이때 캐리 네이션도 기독교 여성 금주회의 회원으로 금주운동에 참여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때 캔자스주는 금주법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다른 주에서 만들어진 술은 팔 수가 있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서 금주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상황이었죠. 캐리를 비롯한 기독교 여성 금주회 회원들은 금주법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라는 판단을 했고 실제로도 조금씩 규제가 풀려나가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기독교 여성 금주회 회원들은 술집 앞에 늘어서서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바텐더들에게 안녕하세요 남자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탄님 하고 인사를 하거나 캔자스주의 금주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술을 마시는 이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고 이들을 무시하며 계속 술을 마셨죠. 캐리네이션은 자신들의 금주운동이 효과가 없다는 것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 사탄과 같은 술을 물리칠 수 있냐며 자신에게 길을 달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1899년 6월 5일 캐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그녀의 주장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아침에 캐리 자신의 심장에 대고 말하는 듯한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키오와로 가라, 내가 곁에 있겠노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키오와로 가라 라는 부분은 매우 부드럽고 노래를 부르는 듯 낮게 웅얼거리는 목소리였지만 내가 곁에 있겠노라 라는 부분은 매우 또렷하고 힘이 있는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캐리는 이어서 손에 무언가를 들어라 그리고 키오와의 술집을 향해 집어던지고 그들을 때려 부서라 라는 뚜렷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야. 캐리네이션은 그 음성에 응답하기로 하고 1900년 7월 7일 돌을 모아 들고 술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캐리네이션은 남자들이여 당신들의 술에 찌든 영혼을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외친 뒤에 돌을 집어던져서 술집에 쌓여있던 술병들을 모두 깨뜨려 버립니다. 때마침 캔자스주에 토네이도가 불어닥쳤고 캐리네이션은 이런 토네이도가 신의 계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몇몇의 술집에 술을 때려 부순 캐리, 그런 캐리의 모습을 본 캐리의 남편이 아니 돌을 던지는 것보다 도끼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소? 라고 농담을 던졌는데 캐리는 내가 당신과 결혼한 후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하시네요? 라고 대답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도끼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1901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캐리는 자신을 예수의 불독이라고 지칭을 하며 직접 도끼를 들고 술집으로 쳐들어가 술병을 모두 때려 부수는 행위를 했고 그 결과 30번이나 체포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01년 4월 캐리는 금주운동에 크게 반대하기로 유명한 이 미주리주 캔자스시티로 가서 캔자스시티 시내 12번가의 여러 술집을 돌아다니며 술병을 모두 깨뜨려 버립니다. 이후 캐리는 체포되게 되는데 판사가 다시는 캔자스시티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벌금을 유예했지만 캐리는 다시 캔자스시티로 돌아와 똑같은 행위를 했고 다시 체포된 캐리는 법정으로 끌려가 벌금 $500,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약 15,000달러를 선고받게 됩니다. 캐리가 술집에 쳐들어갈 때는 항상 검은색이나 흰색 옷을 걸치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도끼를 들고 술집의 술과 물건을 부숴버렸다고 하는데요. 캐리가 도끼를 들고 술집에 나타나면 이 남자들은 공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캐리는 당시 다른 여성들에 비해 상당히 건장한 체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키가 무려 180cm였고 몸무게가 79kg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건장한 여성이 술집에 들어와 도끼를 마구 휘두르니 모두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캐리는 심지어 커피커 지역에서는 주지사의 집무실까지 쳐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캐리는 도끼와 벽돌을 마차에 가득 싣고 일리노이, 오하이, 뉴욕주까지 쳐들어가서 도끼를 휘둘렀고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강연을 하거나 자신의 사진과 판지로 만든 손도끼 기념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활동은 여성들의 큰 지지를 받았고 다른 여성 회원들도 그녀와 함께 도끼질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런 그녀의 행보에 많은 술집에서는 캐리 빼고 모든 국가 환영이라는 푯말을 내걸었다고 하네요. 또 그녀의 이런 모습을 이용하는 술집도 있었는데요. 그녀를 닮은 모습의 술병을 만들어서 술을 담아 팔기도 했다고 하네요. 캐리네이션은 1911년 6월 9일 금주법이 시행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연설 도중 쓰러져 65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캐리네이션이 금주법 제정을 위해 이렇게 과격한 운동을 한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담배, 외국산 식품, 코르셋, 또 너무 짧은 치마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했고 또 많은 자선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1890년 캔자지에 바느질 서클을 설립했는데요.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명절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한 서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1년에는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 보호소는 오늘날의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보호소의 초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1920년 8월에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9조가 통과되었고 또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전시금주법이 상정되어 19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좀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1920년 1월 16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1.5% 이상의 알코올이 든 음료의 주조, 판매, 유통이 금지되는 금주령이 내려집니다. 어느 누구도 독주를 제조, 판매, 운송, 수입, 수출할 수 없으며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법안이 명시되게 된 것이죠. 캐리네이션의 이 금주 활동이 빛을 보게 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금주법 시행 이후 미국은 더 어둡고 더 큰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은밀한 뒷골목에 이 밀주 판매장이 만들어졌고 마피아가 밀주 판매를 독점하면서 세력을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유입된 마피아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미국 마피아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때 그 이름도 유명한 알카포네가 등장하기도 했지요. 금주법이 시행된 기간 동안 3만 5천 명 이상의 시민이 공업용 에탄올로 만든 독성이 강한 가짜 술을 마시고 사망을 했고 밀주업자 2천여 명이 경찰에 사살됐고 그 과정에서 500명의 경찰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 많고 탈 많은 금주법은 1933년에 폐지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도끼를 휘둘러 미국의 금주법이 시행되는데 일조한 여인 캐리네이션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음주는 마시는 사람과 그 주변 사람에게도 고통이 될 수 있으니 절주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귀질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